세월 지나서 이제 그 방황하는 시절이 옵니다. 그 시절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데 교회 앞을 지나가요. 근데 이제 오르간 소리가 들리는 거죠. 빠빠빠빠빠. 오, 연주 기가 막혀. 뭐야? 이적이야? 이러면서. 아, 이적이가 나옵니까? 아니요. 제 내면의 소리죠. 야, 딱 들어간 거야. 들어가는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연주를. 저기요. 너무 연주 잘하세요. 혹시 당신은? 내 이름 피스토리우스. 피스토리우스다. 연주. 당신은 누구인가요? 둘이 친해지는데 피스토리우스가 이제 목사님의 자식인데 스스로를 약간 실패자같이 좀 고뇌하는 인물이에요. 피스토리우스하고 친해집니다가 이 꿈 얘기가 나온 거야. 그랬더니 금점 아브라사스 얘기가 나오니까 그 피스토리우스가 아브라사스가 뭔지에 대한 얘기를 해줘요. 근데 아브라사스가 뭐냐면 이 신의 특징은 선과 악이 함께 있어. 근데요, 싱클레어는 지금까지 인생을 한번 되짚어보세요. 협박도 당하고, 데미안을 통해서 구해줘오고, 고민하고 갈등하고 깨달음도 없고, 이런 걸 반복하면서 어느덧 내가 성장해 있는 거야. 지식과 의식이. 자, 이러다가 대학교에 갔는데 우연히 데미안을 만나요. 데미안을 만나서 데미안의 집에 초대를 받습니다. 근데 그때 진짜 사랑을 만나요. 데미안의 가족 중에 하나인데 누구한테 사랑에 빠졌을까요? 누나. 누나 안 나옵니다. 엄마. 데미안의 엄마. 엄마. 에바 부인. 에바 부인. 발음 잘하세요. 에바 부인. 에바 부인. 에바 부인. 그러니까 데미안이 친구의 엄마인 에바 부인을 처음 봤을 때 심장이 멎는 듯한 사랑의 감정을 느끼고, 지금까지 베아트리스는 다 가짜였고 진짜 사랑을 느끼는데요. 그래서 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어떤 이성의 사랑? 맞습니다. 하지만 그거를 초월한 어떤 절대자, 어떤 존경, 경외감, 이 모든 것들, 초월적인 사랑을 해요. 그렇게 데미안과 싱클레어와 에바 부인은 아주 편안하고 행복한 여름날을 같이 보내게 되죠. 그러다가 오늘날 데미안이 싱클레어한테 또 알 수 없는 얘기를 합니다. 아마 곧 거대한 변혁이 일어날 거야. 이 사건으로 오늘날 표현을 따지면 모든 게 리셋되고 새로운 세상이 올 거야 라는 말을 해요. 뭐지? 그랬는데 데미안의 예언은 적중했고 터진 게 전쟁,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싱클레어는 당연히 입대를 해야겠죠. 그래서 가서 이제 전쟁을 하는데 여기서 이제 헤르만 헤세의 어떤 그 전쟁에 대한 그 시각이 나와요. 이상을 가지고 싸우긴 하나 이것은 나의 이상이 아닌 국가의 이상, 집단의 이상을 위해서 서로 죽고 죽이는 것이 반복되는 잔혹한 식으로 표현하는데, 다만 여기서도 그 문학적인 표현이 나오는 것이 이 싱클레어가 이제 전투를 하다가 날아온 폭탄의 파편에 맞고 부상을 당하거든요. 근데 그 폭탄이 터져서 부상당하는 장면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수천 개의 빛나는 별들이 장엄한 아치와 반원을 이루며 검은 하늘 위로 날아오다. 그 별들 중 하나가 밝은 울림을 내며 곧장 나를 향해 달려왔다. 나를 찾는 듯했다. 그러더니 포효하면서 수천 개의 불꽃이 되어 흩어졌고 그 바람에 나는 번쩍 들렸다가 다시 바닥으로 나뒹굴었다. 그리고 이제 정신을 잃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정신을 잃은 싱클레어가 이렇게 눈을 떴어요. 여기 어디지? 야전 병원인가? 그 옆자리를 봤더니 데미안이 누워있는 거예요. 근데 데미안이 옆에 이렇게 와가지고 싱클레어의 귀에다 대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봐 꼬마, 싱클레어 잘 들어. 난 이제 가야만 해. 너는 어쩌면 다시 내가 필요할지도 몰라. 그 크로모나 다른 어떤 것에 맞서기 위해서 말이지. 그럴 때 네가 나를 부르면 나는 이제 그냥 말이나 기차를 타고 오진 않을 거야. 너는 네 안에 귀를 기울여야 해. 그리고 나서 일도 데미안이 뭐라 그러냐면 네가 사랑했던
우리 어머니 에바 부인, 그녀가 나에게 해줬던 키스를 너에게 전해줄게. 어머. 그러면서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대로 몽롱한 세계로 빠져들죠. 그리고 다음날 눈을 떴어요. 고개를 돌려서 옆에 있는 매트리스를 봤더니 다른 환자가 누워있는 거예요. 뭐야? 이렇게 데미안은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 책을 싹 정리를 하면 싱클레어는 유약하고 어린 소년이었죠. 선의 세계에서 살면서 악의 세계를 어찌 보면 살짝 호기심을 갖고 있던, 동경하던 소년이었는데 실제 악의 세계에 빠지게 되고 데미안의 구원을 받게 되고 끊임없는 물음과 데미안의 비판적 사고를 함께하면서 싱클레어는 엄청나게 이제 성장을 했고요. 데미안의 마지막 문장을 읽어드리면서 강독을 마치겠습니다. 내가 이따금 열쇠를 찾아내서 나 자신 안으로 완전히 내려가면 거기 어두운 거울 속에서 운명의 모습들이 잠들어 있는 곳으로 내려가면 나는 그냥 몸을 숙여서 나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기만 하면 되었다. 그 모습은 이제 완전히 그와 같았다. 내 친구이며 길 안내자인 그 사람과.